아 지금 뭐하노? 아 직소를 좀 뭐 만들고 있는데요. 아 직소 작업을 하는데 드릴은 왜? 아 가운데서부터 좀 약간 원형이랑 좀 예. 모양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근데 드릴을 왜 써? 그때 여기서 우리 저희 직소 촬영했잖아요. 그때 그렇지 이거 우리 직소 촬영인데 맞지? 그때 뭐 원형이라든지 이거 밖에서 못 자르는 건 안에서 자를 때 구멍 뚫으라 하시지 않았나요? 이 드릴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하트 바깥쪽에 구멍을 뚫겠습니다. 2018년이잖아. 네, 2018년. 지금 2020년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랬으면 안 돼요, 촌스럽게. 요새 누가 드릴로 뚫고 직소로 작업합니까?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좋은 거 있지. 대체 그 좋은 게 뭐죠? 이 과장님. 자, 이걸 써봐라. 이걸 쓰면 드릴로 안 뚫고 바로 구멍 딸 수 있다. 이게 뭐죠? 대체? 이게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구 프로더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들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기 앞서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대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대리한테 설명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인트로를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오늘 어땠어요, 인트로? 인트로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그게 뭔지. 맞죠, 많이 궁금하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저희가 여기서 직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직소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나무를 딸 때 어떻게 따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가 지금 2년 전이었고 지금 2020년 이 순간에 안에서 딸 때는 제가 이제 드릴로 뚫고 출발점을 그 안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따는 게 원래 보편적인데 이번에 직소날이 정말로 깜찍한 게 나왔어요. 기대되죠? 네, 빨리 네. 빨리 빨리 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정말로 너무 괜찮은 직소날 그리고 컷소날이거든요. 직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컷소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제가 바로 말을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독일 브랜드의 MPS라는 브랜드의 직소날과 컷소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는 크게 뭐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괜찮은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일단 직소날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가지각색의 모재에 맞게끔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상황에 맞게끔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직소날 중에서는 제가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3160-PC-5라는 모델이고요. 하나는 3182-5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인데 이들이 네. 이 딱 보더라도 일반 직소날이랑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일단은 예. 양날이 한 게 있고요. 예. 양날인 게 좀 다르고 요 하나는 또 구멍이 나 있네요. 그렇죠. 이제 요게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첫 번째 요 양날 같은 경우는 인트로에서 이대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날이에요. 굳이 가운데서 출발을 하더라도 드릴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바로 구멍을 뚫어서 출발을 시킬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요 지금 3160-PC-5라는 모델은 요 지금 특이하게도 날 사이에 구멍이 다 나 있잖아요. 네네. 좀 자. 약해 보이는데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직소날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날이 빨리 무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복 운동을 해서 어떤 모재를 자르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부하를 받고 계속 자르다 보면 이게 열이 발생을 엄청나게 해요. 직소날 쭉 가서 쓰고 나서 딱 잡으면 뜨거워서 손이 디일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을 하는데 요 구멍이 정말 이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은 하고 있지만 이 구멍 사이로 열이 배출이 되고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열을 식혀줌으로 인해서 수명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두 가지 제품이 너무 획기적이라서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컷소날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제가 보여드릴 날이 3182-5라는 모델인데 요날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도 지금 간략하게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라운드를 그릴 때 최적화되어 있어요. 나무를 자를 때 라운드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빠르게 라운드를 절단하더라도 단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온다. 첫 번째 이게 어찌 보면은 나무를 직소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타트가 보시면 구멍을 뚫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왕복 운동을 하면서 내려가면은 중간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자 이제 보통 만약에 이런 나무에 직소로 작업을 할 때 이 중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보통 이렇게
드릴로 뚫으시고 여기 구멍 냈는 데에다가 직소를 꼽아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게 보통인데 지금 NPS에서 나왔는 직소날 같은 경우 3182-5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십시오.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구멍을 뚫지 않고도 이렇게 나무 한 가운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라운드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도 아, 계속 조금 조마조마한 게 공구 브라더스가 직선을 가지고 중간에 구멍도 안 뚫고 대각선으로 제껴서 눌러서 바로 내려가니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계신 일반 직소에다가 일반 직소날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일반 날로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만약에 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보편적인 일반 대부분의 날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쪽에 막혀 있고 한쪽만 날이 서 있는데 요 날을 장착해서 금방 같은 시연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셔서도 느끼시겠지만 양날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을 하면서도 이 지금 반대쪽에도 날이 서 있다 보니까 톱질을 하듯이 이걸 뚫을 수가 있는데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계속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양날이 이렇게 구멍을 뚫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라운드를 그리기에 정말 용이하게 제조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사용되는 모습을 같이 봤는데 어때요? 네네. 느낌 이들이? 네 느낌 좀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 지금 진짜 사소하게 물론 여기에 지금 특허도 나 있어요. 이 각도라든가 날이 서 있는 각도라든가 양날을 주면서도 한쪽에는 날이 끝까지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네. 서 있고 반대쪽에는 딱 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날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날로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요게 지금 특허가 나 있다라고 하는데 요 사소한 지금 아이디어랑 요 제품 하나가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고 원형이나 요 곡선을 딸 때 잘 되게 해준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NPS 직소날들 중에서도 특징 있는 두 가지 제품을 제가 한번 보여봐 드렸고 이 외에도 뭐 철을 자를 수 있는 직소날 그리고 뭐 시멘트를 자를 수 있는 직소날 이렇게 모재에 맞는 직소날들이 종류별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컷소날이에요. 컷소날. 컷소날도 특징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 NPS 제품이. 맨 두 날짜리네요.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4704번부터 4707번까지 이렇게 네 가지 모델 양날로 되어 있어요. 컷소날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지금 컷소날을 가지고 구멍을 뚫으실 일은 없을 테고 요 양날 같은 경우는 컷소날의 양날 같은 경우는 자 영상을 한번 딱 보시면요. 지금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재를 자를 때 보통 철 같은 거나 이렇게 빡빡한 모재를 자르다 보면 컷소는 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래 위쪽 둘 다 날이 서 있으니까 빼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날을 자를 때 보시면 밑으로도 내렸다가 그리고 다시 또 가서 위로도 올려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양쪽 날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한쪽 날은 메탈, 한쪽 날은 나무 이런 식으로 돼서 뭔가를 자르기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날을 교체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나무 자르다가 돌려서 메탈 자르고. 네. 진짜 획기적이다. 지금 날을 보시면 컷소날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이빨의 간격이 지금 굉장히 촘촘하죠. 그래서 위쪽이 지금 메탈이나 철을 자를 수 있는 날이고요. 아래쪽은 날의 간격이 듬성듬성하죠. 위에 거에 비해서. 요 밑에 날이 나무를 자르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날로도 나무에 못 있는 것도 자를 수 있고 웬만한 철들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철가 하다 보면은 막 나무랑 철이랑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놓고 다시 위로 들어서 올려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제가 또 직접 한번 잘라보면서 또 말을 한번 이어나가볼까요? 가시죠. 예, 가시죠. 가시죠. 잘라보죠. 예. 네. 자, 이제 나무에 제가 피스를 위에서도 박아놨고요. 지금 측면에서도 박아놨는데 요거를 지금 제가 한번 잘라보면서 또 잘린 모습 한번 보여봐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이제 보시면 요즘 피스가 잘리는 게 세 개 보이시죠? 여기 박혀가지고. 그래서 철하고 나무 있는 쪽으로 잘라도 되고요. 여기서 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요 모재를 한번 잘라보면서 말을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자, 고! 이제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자를 일은 없으시겠지만 뭐 공간이 협소한 이런 경우에 자 밑에서도 위로 올라간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 와... 자 이제 이렇게 잘라봤는데 대충 네. 이제 느낌이 오죠? 네 확실히 다르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소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특징적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구멍이 나 있어서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날이 빨리 무뎌진다라는 말씀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해소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양날 같은 경우는 코너를 딸 때 너무 이상적이었고 아 잘 따졌죠. 예 따고 나서도 면이 정말 깨끗하게 나왔고 그리고 중간에서 출발할 때 구멍을 안 뚫어도 된다는 장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컷소나 같은 경우도 진짜 이렇게 양날로 출시가 되면서 아랫날은 나무를 자르는 날 그리고 윗날은 철을 자르는 날 이런 식으로 날의 종류를 두 가지가 한쪽에 달아나서 내렸다 올렸다 하기도 용이하고 끼얹는 현상이 있었을 때도 네. 빼기가 굉장히 용했고요. 아래 위로 이제 날이 있으니까 네네. 한쪽만 날이 있으면 이렇게 자르다 보았을 때 끼었을 때 빼려고 하면 위쪽은 날이 없어서 잘 안 빠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건 지금 양쪽 다 날이 서 있어서 뺄 때도 용이하고 뭔가를 지금 자를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 양날이라고 뭐 가격이 두 배고 이런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지금 100% 독일 생산이고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 날의 강도가요 HRC 65 이상이거든요. 그게 뭐죠? 이제 보통 이제 철의 경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HRC로 나타내고요. 보통 뭐 45, 55, 60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HRC 65 등급 이상이란 말은 지금 일반 철에다가 뭐 열 처리를 하건 코팅을 하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컷소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작업했던 날인데 요 날도 지금 8인치거든요 20cm인데 요거는 지금 한 18,000원 정도 보시나 요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살짝 비싸거나 비슷한 느낌?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MPS라는 정말 색깔 있고 강도가 높고 그리고 특색 있는 직소나 컷소나를 보여봐 드렸는데 코너 딸 때 너무 불편했어 직소나를 쓰시는데 그랬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아 날이 나는 너무 많이 쓰는데 빨리 달아 그래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요런 분들한테도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컷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모재든지 간에 정말 손쉽게 잘 잘린다라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됐나요 저번? 네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인데 네. 새로운 또 컷소나 직소나를 나와서 네. 또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쓰면서 좀 시간적으로도 좀 단축이 될 것 같아서 네.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MPS라는 독일 브랜드의 직소나 컷소나를 소개시켜 봐 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하다 안에 MPS 본사에서 직접 영상을 올려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날은 어떤 모재에 맞게 자를 수 있다. 이날은 또 어떤 모양으로 잘린다. 이런 것들을 담아놨는 영상이 있는 이 홈페이지를 제가 영상을 또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조금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 MPS 한국 본사에서 제가 오늘 사용했는 날들이 직소날 두 가지였고 컷수날은 네 가지였잖아요. 이제 양날이지만 길이에 따라서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직소날 두 가지 요거를 각 20판씩 오. 또 이제 이 제품을 한 번씩 사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또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항상 요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이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브라더스 네. 합체가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하여튼 네. 또 다음 편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또 출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짧았지만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컷소와 직소가 분명히 사용을 하면은 편한 점들이 너무 많겠지만 그래도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직소든 컷소든 굉장히 위험한 공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사용을 하시거나 날을 교체하실 때 이 코드를 꼭 뽑은 상태에서 날을 교체하시고
사용을 하시고요.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 제품 같은 경우는 꼭 날을 교체하실 때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을 교체를 해야지 위험한 상황을 초래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코소날 또한 날이 써 있어요. 그래서 면장갑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밥이 딸려 들어가는 순간에 또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소랑 코소를 사용하실 때는 이 3M 장갑, 니트롤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지 일반 면장갑, 실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은 꼭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컷소날이든 직소날이든 뭐 TPI라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날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거는 지금 6TPI, 그리고 두 번째 거는 8TPI,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18TPI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TPI가 높으면 높을수록 날 사이의 간격이 촘촘하다는 뜻이고, TPI가 낮으면 낮을수록 날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이야기인데,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날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자르는 속도는 좀 더디지만 잘랐을 때 단면은 깨끗하고요. 반대로 TPI가 낮은 경우, TPI의 숫자가 낮은 경우는 날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이야기인데, 이 날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경우 잘랐을 때 자르는 속도는 빠르지만 잘랐는 단면은 조금 덜 깨끗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모재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날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